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7월 2일, 아, 월요일인데요. 야, 시장이 낙폭이 너무 심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2.53% 하락, 코스닥 시장 3.47%,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도 스팟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실 텐데, 자,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주긴 했는데, 오늘은 누굴 잘 봐야 된다 했습니까? 기관이라 그랬습니다. 기관이 그냥 패대기 끝까지 쳤어요. 4천억. 자, 그래서 전일 윈도 드레싱 맞다. 제가 장중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더 심합니다. 그죠? 선물은 다행히 조금 꼬리 댕겼네요. 아까 한 7천개약까지 던진 거 봤는데 마이너스 3,400개약.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자, 기관이 그냥 패대기 쳤고요. 코스닥, 기관 외국인 같이 던졌고요. 막판에, 장막판 근처에 그냥 기관이 그냥 팍 던졌네, 또. 기관이 오늘 완전 시장을 교란이라기보다 그냥 던졌어요, 그냥. 그죠? 막판에 선물은, 몇 계약입니까, 이게? 7천 계약에서 그래도 좀 땡겨서 4천 계약 정도 손바뀜이 있어서 다행인데, 아, 낙폭 크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더 걱정된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 여기 이렇게 깨지게 되면 밑으로 확 열려있기 때문에 참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와버렸습니다. 그쵸? 지속적으로 빠져버렸어요. 반등 한번 못하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여기 찔끔한 거 빼고. 그래서, 아,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그 와중에 장중에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 위에서 플러스 익절 했고요. 신세계 초반에 바로 그냥 청산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청산했고 플러스권이고요. 플러스권을 청산했고요. 자, SK 머트리얼 제가 전일 방송했잖아요. 자, 그것도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랬으면 저는 여기서 청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산하면 0.2%인가 빠지고요. 여기서 평균 단가 맞추면 여기서 던지면 약간 플러스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분석이지 여러분 책임 안에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셀트리온 삼형제 비교적 강하게 상승세로 지켜내다가 결국은 막판에 조금씩 다 밀려버렸어요. 그러나 미래 에셋 대우와 메릴 린치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포착되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비중 축소해 나가는 것은 문제 없었다. 전부 다 던질 필요 정도는 없었다. 그러나 비중 축소한 게 더 잘하는 거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보면 IT 낙폭이 있고요. 반도체, 코스닥 IT, 조선, 건설 오늘 하지 마라 그랬어요. 건설 철강 가장 큽니다. 자동차, 증권, 키움증권 박살이 났네요. 야, 유통 다 박살 났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삼형제는 견조하다. 그나마. 그죠? 그러나 안심할 수 없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좀 이따 방송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말자 그랬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 본인들 종목들 그게 줄여가자고 말씀드렸고, 내일도 연이어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 이 영향도 있겠네요. 지금 선물이 이래서 선물을 보자는 겁니다. 선물이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0.91%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폭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96%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장중에 반드시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저는 지금 뉴스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들은 뉴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미국이나 뭐 이쪽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별로 좋을 건 없겠죠. 지금 미국, 중국 무역 정쟁 때문에 지금 아시아권도 상당히 피해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수출해서 중국에서 다시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타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미국에 같이 좀 대응하는 쪽으로 협조 좀 하자. 뭐 이런, 제시도 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다 거두절미해도 이거 하나만 보면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얼마나 중요한 라인이 깨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내일 개발학회가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는데, 적당히 한 분도 있고, 선제적으로 장 초반에 흔들린 거 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9만 원 여기 인근에서 플러스 내고 던졌다는 분도 계시고, 세이님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막판까지 이렇게 스트레이트 밀린 거는 좀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내일 장이 진정이 되려면 대량 매도세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자, 오늘 미국장이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적당히 끝나야지. 내일 큰폭 하락 없는데, 만약 연속적으로 미국이 빠지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면 여러분들 비중 거의 다 줄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끊고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